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D 프린터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전달드리고 있는 미스터 3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구독자분 중에 애니큐브 포톤 S를 쓰고 있는데 출력이 처음에 프린터를 받아서 이제 그 인터넷 보고 레벨링이나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했는데 출력을 해보니까 실패가 나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포톤을 사고 출력을 해보니까 그 인터넷으로 보고 이제 레벨링 맞춰서 이제 해보니까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될까 왜안 될까 여기 지금 포톤 저는 지금 포톤 S를 쓰고 포톤 나노를 쓰고 있는데 이건 포톤 나노예요. 그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프린터가 여기 머신 타입이라고 있는데 포톤 S는 포톤 S로 맞춰주시고 포톤 나노는 나노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두 개의 사이즈가 다르고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다르게 되면은 아예 좀 에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출력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보통 이렇게 하시죠. 저는 지금 얼마 전에 옥셀을 지금 만들었는데 옥셀을 이제 불러들여서 여기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사이즈가 지금 좀클 거예요. 좀 사이즈를 지금 110으로 되어 있는데 110으로 좀 줄이고요. 100으로 하고 실제 사이즈가 100하고 똑같기 때문에 100으로 하고 여기가 살짝 잘리나요? 여기 옆에가 살짝 회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오른쪽으로 살짝 요거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예, 됐어요. 그리고 출력이 안 되는 이유는 레벨링 값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여러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 오른쪽에 여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팅이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지금 보여지는 거랑은 다를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요 레진 타입 요거는 어떤 걸 쓰시든지 사실은 레진마다 그 고유한 값이 있어서 그 레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다 천차만별 이 값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이 값으로 하니까 거의 이렇게 딱 맞춰놓고 하면은 실수 없이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레이어 티크니스는 0.05. 그러니까 한번 그 레이어,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할때그 두께가 되겠죠. 그게 0.05가 되고, 노멀 익스포저 타임은 8초라고 생각, 처음에 8초가 되고, 그리고 업셋은, 업셋 타임, 이거는 잠깐 띄어졌었을 때그 시간이고 1초고,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리실까요? 노멀 타임, 익스포저 타임은 처음에 이제 이게 담겨져 있었을 때몇초 동안 이걸 담가 놓느냐. 이게 8초고, 띄어졌을 때 1초, 그리고 발음 이거는,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처음 출력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으로 이거를 출력해 주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60을 놓고 했었을 때 가장 문제 없이 잘 됐고요. 이 발음 레이어는 발음 처음 이 레이어 3개 층을 출력하겠다라는 뜻이고 이거를 뭐 숫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크게 뭐 바꾸실 필요 없고 제가 있는 이 그대로 요걸 갖다가 하셔갖고 출력을 해 보시면은 출력이 문제 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지금 이그 서포트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거를 해갖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서포트를 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포트를 달아주게 되면은 제 오리지널 제품에 약간 손상을 주는, 그러니까 약간 서포트가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고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제품을 그거 할때 깨먹는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애니큐브 포톤에서 제공되는 이그 서포트를 안 사용하지 않고, 물론 편하고 좋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출력했었을 때 실패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는 제가 따로 그 소프트웨어를 준비를 해서 이 서포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 과정도 제가 차후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제작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 있는 세팅 값을 좀 알려드리려고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이걸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슬라이싱을 누르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